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328페이지 공동소유에서 공유죠. 일단 우리가 박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공유의 의의는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공유를 이해할 때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유 지분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고요.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다.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측에 그림이 나왔는데 공유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니까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지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반환 청구나 방해 배제를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한다는 거죠. 자, 교재 우측에 보시면 공유에 성립해가지고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계약을 통해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나번 법률 규정에 의한 성립도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니까 외울 건 아니에요. 3번 공유의 지분에서 지분의 비율, 일단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계약 등으로 불균등할 수가 있고요. 나번 지분의 내용, 1. 소유의 비율이다. 다시 말하면 공유 지분이란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소유권에 대해서 일부에 대한 권리죠. 넘겨보신 2번, 지분의 처분 및 주장인데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3번, 공유물의 사용 수익이 나오는데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공유물 어디를 사용 수익하는 것이냐면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 거죠. 다만 지분 범위 내에서 공유물을 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하게 된다. 어디를요? 전부를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과 병세 사람의 공유예요. 근데 을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공유 지분도 재산권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상속이 되겠죠. 근데 을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을이 공유 지분을 포기했을 때 을이 가지고 있던 그 공유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갑과 병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을이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갑과 병에게 지분의 비율로 공유 지분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로 이해합니다. 단독 행위 법률행위니까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라번 지분권에 관한 기한 청구권에서 나오죠. 자,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가 될 겁니다. 여기서 우측에 2018다 해가지고 작년도 2020년 5월 20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는데 판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요 판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고 요 갑과 을이 각 지분을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요 갑이 공유하는 요 토지에 대해서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병에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수 있고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어디를요?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병이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불법으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면 갑은 단독으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하고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어디에 대한 권리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그 다음에 을이 갑이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요거는 지분 범위 내에서 2분의 1만 청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여기까지는 뭐 판례가 변경된 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두 번째 사례인데, 자,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갑이 독자적으로 이 토지를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때 을이 갑에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뭐죠?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니까 2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을이 갑에게 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과거 판례는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요 토지 전체에 대한 권리니까 을은 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었는데 작년도 판례 변경을 통해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반수죠. 과반수 미달이죠. 따라서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가 목적 토지를 전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꼭 가져가야 돼요. 자, 중요한 판례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우측의 메뉴입니다.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죠. 여기서 소수 지분권자라는 것은 뭐 1%, 2%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 지분에 미달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2분의 1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1번, 다른 소수 지분권자인 원고는 토지 인도를 뭐할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인 이 원고도 반환해 달라고 뭐할 수는 없습니까?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2번, 공유물에 대한 공동점유 사용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나 피고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방해 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소수 지분권자는 0.1, 0.1 이렇게 작은 지분이란 말이 아니라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를 말하고요.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가 전부에 대해서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는 있지만 반환은 청구할 수가 없다. 물론 방해 배제와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올해 시험 문제가 여기서 출제될 거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에서 뭐가 나오냐면 판례들이 쭉 나와요. 이 판례는 이제 요두 가지를 일단 기억하시고 두 가지만 더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자고요.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갑이 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이때 을이 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목적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은 이용 행위로서 관리 행위이기 때문에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거든요.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다면 갑은 이 토지를 어떻게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전부에 대해서 뭐할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다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가 있다. 몇 분의 몇이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마지막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요 판례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요 판례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왔어요. 자, 요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병이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병의 점유가 불법한 점유라면 을은 단독으로도 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요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병이 갑으로부터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병이 임차인으로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요 공유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거든요. 그래도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다면 갑이 단독으로 병에게 임대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라는 거죠. 따라서 병이 점유하는 것도 적법한 것이니까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병이 이익을 얻는 것도 부당이득이 아니니까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요 갑에게 을이 갑에게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병이 차임을 갑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지만 요 임차인에게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네 가지 사례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시험에 출제될 겁니다. 판례들까지 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333페이지에 보시면 공유물에 대한 처분 변경은 공유 지분 전원이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측에 상단에 메뉴에 있는 판례는 뭐냐면 단독으로 이루어진 그 이전 등기 처분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무효인데 그 사람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은 유효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결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공유물에 관한 부담, 지분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도 지분 비율로 취하게 되고요. 부담도 지분 비율로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공유 관계 대외적 주장에서 이렇게 가와 나가 나라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단독으로도 그죠? 단독으로도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도 할수 있는 거예요. 단독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다 물론 갑과 을이 함께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갑은 나에게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갑과 을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공유 관계의 대외적 주장인 거고요. 요 공유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갑과 을이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설명드릴 게 없죠. 자,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갑을 병은 각 3분의 1 지분의 나대지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일단 갑을 병 모두가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1번,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가 없다. X입니다. 자,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보존행위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취득 시효 못하도록 막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는 얘기니까 단독으로 할수 있고요. 따라 답은 1번입니다. 아, 요 취득 시효 중단에 대해서는 또다시 나오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번. 갑과 을이 X 토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자, 이거는 공유물의 변경행위입니다.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관리행위, 이용행위가 아니라 공유물에 관한 변경행위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갑과 을은 합쳐봤자 지분이 3분의 1이죠. 전원이 아닌 거죠. 따라서 X토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부적법하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했어요. 자, 포기하게 되면 갑의 지분이 을과 병에게 흡수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포기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기를 해야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X토지를 임대했어요. 자, 갑의 지분은 3분의 1입니다. 정당하지 않죠.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정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베타지로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그럼 제3자 병이 점유하고 있다면 공유자들은 각자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얘기죠. 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병이죠. 베타지로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지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먼저 1번이 됩니다. 올해도 시험 문제가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334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공유물의 분할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그죠? 저번 강의 때 했잖아요. 그 말은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고 갑이 을에게 공유물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임을 알 수 있죠. 왜요? 공유물의 분할은 다른 공유자로부터 승낙이나 동의를 받을 수가 8일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을은 갑이 청구하면 분할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으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는 단독행위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뭐예요? 형성권인 거죠. 다만 갑과 을이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를 해야 돼요. 만약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요 우리가 협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땅으로 잘라 갖는다. 이걸 뭐죠? 현물 분할. 아, 잘라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고 돈으로 나눠 갖는다. 다시 말하면 병에게 그 토지를 팔고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을 갑과 을이 나눠 갖는다. 이걸 우리가 대금 분할. 아니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인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에게 돈으로 보상해줬다. 이거 우리가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갑과 을이 요 토지에 대해서 현물 분할하게 되면 법적 성질이 뭐가 되냐면 교환이 되는 거죠. 그죠? 또 대금 분할은 돈 받고 판 것이니까 매매고 또 갑의 가격 배상은 또 갑이 을에게 대금 돈을 주고 지분을 산 거니까 요 대금 분할이나 가격 배상의 분할은 뭐가 되는 거죠? 매매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교환이나 매매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협의 분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계약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를 해야 비로소 분할이 되는 거다. 두 번째, 교환 아니면 매매니까 결국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공유자 간에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
그럼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재판상 분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니까 이 재판상 분할은 결국은 형성권에 기한 판결이니까 뭐가 돼요? 형성 판결이 되고요. 형성 판결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재판상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재판상 분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물론 이것도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입니다. 현물 분할이고 다만 경매를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죠. 경매를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대금 분할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도 재판상 분할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기억할 것은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되고요.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뭘 하지 않습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들은 너무 좀 지엽적인 것 같아요.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 337페이지 보시면 분할의 효과 A. 매매 아니면 교환이니까 공유자 사이에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B.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오죠. 자, 풀죠. 풀어보자.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의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자, 그러면 갑의 지분이 몇 분의 몇인가요? 5분의 3. 가반수를 넘었죠. 따라서 가백이는 정당한 것이고 병은 정당한 임차인이니까 그런 병에게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잖아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으니까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적법하지 않죠. 왜냐하면 임대하는 것 관리행위는 지분의 가반수가 필요한데 을의 지분은 5분의 2 가반수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X죠. 자 왜냐하면 자, 요 토지를, 요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지는 지분의 가반수로서 결정해야 돼요. 따라서 을은 독자지를 결성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의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어요. 부당하죠? 왜냐하면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다만 그 등기는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해가지고 구분소유족 공유, 그 다음에 상호명의신탁 이렇게 나와있죠. 내용이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 필지 토지가 있어요. 한 필지를. 근데 갑과 을이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등기에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 그 다음은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공유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지들끼리는 구분소유 분리된 땅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등장인물이 갑과 을 두 사람만 등장하고 있다면 지들끼리 이미 뭐죠? 분리된 땅이니까 별개의 땅으로 생각하시고 지문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등장인물이 병이나 정과 같은 제3자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뭐죠? 공유니까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재 우측에 보시면
자, 4번. 전체 토지에 대한 제3자의 방해 행위 배제 청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제3자에 대해서 뭐죠? 공유고,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고, 공유 지분은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4번, 4번. 공유물의 분할 청구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미 분할된 땅이죠. 이미 분리된 땅이에요. 대내적으로는 뭐라고요? 지들 길이는 뭐죠? 분리된 땅이니까, 이미 분리될 땅이니까 분할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엽적인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지들끼리는 별개의 땅, 대외적으로는 뭐죠? 공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자,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그러면 갑이 일부를 팔았으니까 별개의 땅이지. 지들끼리는 대외적으로 뭐예요? 공유입니다. 1번.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맞죠? 왜요? 이미 분리된 땅이니까. 2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X. 왜냐하면 지들끼리는 뭐죠? 분리된 땅이니까 요 땅을 팔아먹는 것도 지 마음인 거죠. 3번. 우리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한의 성질상 타주 점유이다. X죠. 물론 을의 점유를 취득하게 된그 원인은 뭐죠? 매매잖아요. 매매면 무슨 점유죠? 자주 점유겠죠. 4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X예요. 자, 우리가 지상권에 공부하겠지만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토지 사용권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갑 소유 부분에다 건물을 신축했다면 신축할 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것이니까 법정 지상권이 확립할 수는 없는 거죠. 5번. 을이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는 제외적으로 뭐죠? 공유잖아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X죠. 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자기들끼리는 이미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는 뭐죠? 공유.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강의 때다 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의.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이다. 2번. 합의 성립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 합의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3번 합유 관계가 나오는데 일단 합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보존 행위든 관리 행위든 처분 변경 행위든 공유와 같다. 따라서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합유물은 분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저번 강의 때 했던 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풀어볼까요?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이거 팔렸는데 이거 무효입니다.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다. X. 무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 2번.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요. 3번.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이하게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 합유로 귀속된다. 왜냐하면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으니까. 4번.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의 포기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겠죠. 포기는 등기하여 효력행위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조합체 해산으로 인한 합유는 종료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총유가 나오죠. 이것도 저번 강의 때 했던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다. 가장 총유의 중요한 특징은 아예 뭐가 없죠? 지분 자체가 없다. 지분이 없으니까 총유물을 뭐할 수도 없어요? 분할할 수도 없고 총유 지분을 처분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예를 들어 교회면
교회를 다니게 되면 당연히 권리를 갖게 되는 거고요. 관두면 땡인 거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없다는 거죠? 지분이 없다는 점이죠. 그 외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야 된다. 특히 보존행위도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끝입니다. 근데 우측에 보시면 준공동소유는 뭡니까?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준공동소유고요. 총유는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세 가지가 있을 것이고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자, 대표해줍니다. 자, 343페이지죠.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물론 맞겠죠. 답은 1번입니다. 참 쉽죠. 2번.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통의가 필요하므로 2번은 X고요. 3번.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인 총유는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4번.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 않습니다. 5번인데. 자,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거든요. 따라서 공유물이 분할이 되더라도 그 저당권은 여전히 목적 토지의 전부에 그 해석해서 그 효과가 미치게 됨을 주의하셔야 돼요. 5번 보시면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에 설정된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는 지문은 X입니다. 여전히 그 목적 토지 전체의 지분 범위 내에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용익물권 지상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